31일 해외 IT 매체인 센 모바일과 폰 아레나, 레츠고 디지털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2월 MWC 직전에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출시 관련 여러가지 루머들이 있어왔습니다. 올 연말에 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올해가 아닌 내년 1월이 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1월로 내다보는 의견에는 갤럭시 S21 시리즈 출시일이 올해 1월이었기 때문에 딱 1년 만에 다음 시리즈를 공개한다는 예측이었는데요. 모바일 업계에서는 삼성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갤럭시 S22 출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폴더블폰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서둘러 출시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관망한 다음 어느 정도 공급 라인이 안정화되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플 역시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내년 2월 MWC 직전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반도체 공급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만약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2월이 아닌 3월 또는 4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S22는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들 곁에 다가올 것인가? 이건 역시 출시 못지않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후면 카메라 모듈이 두꺼운 사각들 안에 갇히지 않고 렌즈가 개별적으로 세로로 나란히 배열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라면 S펜 탑재 여부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작인 S21 울트라에는 S펜이 지원되기는 했지만 내장형 슬롯이 없는 관계로 휴대성에 다소 불리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해외 IT 매체인 레츠고 디지털에서는 갤럭시 S22 울트라 예상 렌더링을 공개했는데 이를 보면 하단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슬롯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노트 시리즈 스멜이 물씬 풍기는 각진 형태의 모서리도 눈에 띄는데요. 만약 예상 렌더링처럼 나온다면 노트 시리즈 단종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펙에서 눈에 띄는 점이라면 AMD 그래픽 칩을 탑재해 엑시노스 칩의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2200의 탑재가 예상된다고 센 모바일에서 전망했습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2억 화소 벽을 뛰어넘는 아이쇼셀 HP1과 최신 이미지 센서인 아이쇼셀 GM5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 65W 고속 충전과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일반 모델에 3700mAh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이는 전작인 4000mAh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인데요. 하지만 제품 최적화를 통해 사용시간은 전작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셀카 렌즈는 갤럭시 폴드 3에 적용된 UDC는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질 문제도 있지만 모기장 같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일반 모델은 삼성에서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 가장 작은 화면 크기인 6.06인치가 될 전망입니다. 휴대성을 강한 모델이라 아이폰 미니를 떠올리기도 한데 배터리 용량이 작아진 만큼 사용시간과 스펙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나름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모델이 갤럭시 S2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를 대신한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